안녕하세요. 뷰티 컨설팅 청담 리입니다. 오늘은 눈썹으로 보는 연예인 편인데요. 변함없는 방부제 미모로 유명한 김희선 씨 편입니다.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순서대로 만나보실 건데요. 김희선 씨가 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지 영상을 보며 알아보시죠. 네, 김희선 씨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같아요. 이건 좀 화장을 조금 했네. 이제 93년도에 공룡선생이란 드라마로 데뷔를 했는데요. 까무잡잡해요. 지금은 하얗고 더 예뻐. 눈썹이 그냥 본인 그대로 걸로 조금 뭐랄까요? 약간 동그란 스타일. 아치형인데 이렇게 뒤에 각이 없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동그란 스타일의 눈썹이야. 그렇죠? 네. 이번에는 97년도 프로포즈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이때 좀 그 김혜수 아치 눈썹, 맞아, 갈매기 눈썹이 많이 유행했었죠. 그리고 좀 얇게 할 때, 그리고 어두운 립스틱을 바를 때. 확실히 이때보다 지금 훨씬 더 뭐랄까 좀 청순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이때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이 지나면 눈썹을 또 진하게 그려가지고 내 것 같지가 않으면은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자기 눈썹 모양이 있지만 좀 얇게, 그치, 진하게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얇고 진하게 그래서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런 건 차라리 이렇게 뭐랄까 피부톤도 조금 업시키고 이건 아직도 얇네 그래도, 그치? 네, 이게 토마토인가? 네, 토마토인데 이제 이때까지도 아직 그 갈비기 눈썹이 아직 빠지기 전이죠. 네. 그렇죠? 닥지고 얇고. 응? 90년대 때는 진짜 갈매기 눈썹이 히트를 쳤던 것 같아요. 맞아. 이쪽 좌측에 김희선 씨는 갈매기 눈썹을 해도 예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원체 눈썹 자체가 그 틀을 너무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기 눈썹을 잘 살린 거죠. 그래야 어색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봐도 미모가 여전하네. 그죠? 예나 지금이나. 예전엔 좀 말랐었고 요즘 이제 결혼하고 나와서 찍은 그 드라마에서 보면 약간 살이 조금 더 찌니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2005년도인데요. 이땐 그래도 조금 성숙미가 조금 나네. 이제 아주 네. 애기 같진 않네. 이때 확실히 이제 갈매기 눈썹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네요. 이제 좀 높이가 좀 낮아졌죠. 권상우 씨도 나오고 연정훈 씨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딱 이제 원래 전형적인 자기 눈썹인 것 같아. 네. 좀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는 추세가 온 거지. 그쵸? 맞아요. 유행이. 자기 눈썹을 그냥 잘 빗어서 두께도 그냥 어느 정도 잘 자기 눈썹 같이 만들어준 거지. 네. 그러니까 갈매기에서 이제 갈매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시대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투명 메이크업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또 일단은 결혼. 2007년도 때. 결혼하셨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랑 너무 닮았어. 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이렇게 표정을 지우면 항상 눈썹 한쪽이 살짝 올라가는 게 또 김희선 씨 매력인 것 같아요. 왼쪽 눈썹이 항상 올라가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완벽한 대칭이 참 있기 어렵다는 게 뭐 이런 미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이거는 이제 2010년도 앙드레 김씨 돌아가시고 이제 추모 패션쇼. 한 거구나. 네, 10년 만에. 김희선 씨가 이게 마지막에 많이 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모 패션쇼에서도 김희선을 마지막으로 세웠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일자 눈썹이 시작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10년도에. 네, 2010년도 때부터. 예전에 김희선 씨 초창기에 쓸 때는 이런 눈썹으로 안 했어. 좀 더 아치형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추모 행사 요즘 나온 거네 이건. 네, 2014년도요. 아. 참 좋은 시절이라는 드라마인데. 아, 봤어요. 보셨어요? 봤어요. 여기서 일자 눈썹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나와요. 나와.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10년도가 되면서 이제 유행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 네. 이서진 씨하고 나온 거나 얼핏 본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때 뭐 변함이 없어.
김인선 씨는 변함이 없어서 뭐 이때가 더 예뻤다, 저때가 더 예뻤다 이런 걸 뭐 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이렇게 큰 손을 안 대고 또 눈썹 정도의 약간 변화만 있을 뿐 크게 얼굴이 예전하고 똑같으니까 확실히 미인은 여전히 예쁘네. 응. 청순해 보이잖아. 화장을 좀 투명하게 한 게 난 더 예쁜 것 같아. 네, 점점 투명하게 가지는 것 요즘 같아요. 요즘 이제 시대가 화장에 컬러풀한 게 별로 안 들어가니까 점점 더 내추럴하게 화장을 하고 그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본인 것을 다 살리는. 그래야지 또 나이도 덜 들어 보여.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예전 뭐 지금은 크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방부제죠. 아 그리고 이제 화제의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 여기서는 패션도 그렇고 되게 부잣집 며느리 뭐 이런 룩이었는데 되게 예뻤어. 나이가 먹었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여전하다 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 그쵸? 진짜 예뻐요. 이제 일자 눈썹에서 살짝 본인의 눈썹에 가까운 그런 맞아요. 쪽으로 점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산이 높았었는데 원래 눈썹을 조금 이렇게 낮춰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머리에 약간 볼륨을 준 드라이 같은 걸 해서 의상하고 매치가 잘 됐고 또 그러니까 얼굴도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제대로 뜬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때 참 머리도 예뻤고 옷도 예뻤고 화장도 예뻤어.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한쪽 눈이 싹 올라가죠. 그거는 똑같아 여전해. 여전해 표정인가 봐. 네. 그러니까 이런 표정을 잘 봐야지 뭐 그때 이렇게 그거에만 맞출 수는 없는 거지. 원래 느낌이 그런 거니까. 뭐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머리를 청순하게 해도 약간 볼륨 있게 이렇게 생머리여도 볼륨 있게 하니까 그 이 품이 있는 그녀에서 나온 거는 딱 그 품이 있어. 그렇죠. 이게 볼륨을 살짝 살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붙은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막 꺼진 머리 같은 거 나오면 품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볼륨이 있어서 웨이브는 굳이 안 넣더라도 일단 볼륨을 준 게 이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해 보인다 그럴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머리도 참 중요하죠. 예전에 비해서 눈썹 결도 다 살아 보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내 것 같은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김인선 씨도 뭐 얼굴이 워낙 예쁘시지만 이렇게 한 줄로 진하게 그린 눈썹, 뭐 각지게 그린 눈썹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눈썹을 잘 빗어준 것 같은 눈썹 이게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눈썹. 이게 자기 얼굴에 있는 눈썹을 크게 고치지 않으면서 내추럴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3Months 아이브로우가 추구하는 맞아요. 눈썹이죠. 다 생긴 건 다르고 눈썹도 다른 모양이지만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는 뭐 충분히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러워서 예쁘다 김인선 씨. 이제 최근 앨리스 2020년. 이것도 참 변함없는 미모다 막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죠. 이것도 나이가 4땡이라고 나와서 어느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나이 안 들어 보이고 여기서는 이제 우아한 뭐 품이 있는 그런 걸 빼니까 이제 머리에 웨이브를 많이 안 넣고 맞아. 생머리 스타일로 나왔지만 그래도 나이에 걸맞게 약간의 볼륨을 넣어서 나는 예쁜 것 같아. 이게 예전에 김인선 씨 어렸을 때는 착 붙는 생머리, 뭐 매직한 것 같은 머리 그런 느낌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차가운 이미지. 근데 이렇게 약간의 볼륨을 살려주면 굉장히 뭐랄까 편안하면서도 청순해 보인다 그럴까? 나이에도 얼마지만 좀 머리가 너무 착 달라붙은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약간 볼륨 있는 머리가 부드러워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눈썹도 원래 둥그런 눈썹에서 살짝 낮춰서 요즘 뭐 트렌드에 맞게 네 이거를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 맞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계란형이니까 또 어떤 눈썹도 사실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드에 조금 맞추는 거지 이런 유명인들 연예인들은 그러네요. 이게 유행을 너무 다 따라간 건 아닌 것 같고 본인 거에서 조금씩 가미를 해야지 또 셀럽이니까 해야죠. 너무 예뻐요. 언제 봐도 얼굴을 많이 안 고치고 또
너무 지나친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예나 지금이나 사진을 봐도 늘 예쁜 것 같습니다. 앨리스에서 이제 고등학생 역할도 하고 이제 50대 네, 맞아. 엄마 역할도 하고, 중간 역할도 하고 이거 다 하기 하고. 어렵대잖아요. 보통. 근데 뭐 워낙에 그쵸? 얼굴이 안 변한 스타니까 진짜 가능한 것 같아. 방부제 미모. 방부제 미모. 그래서 주원 씨도 이 역할을 꼭 김희선 선배님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리고 아까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 앙드레 김 패션쇼. 맞아요. 그때 이마키스를 김희선 씨가 창조했대요. 아.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오. 네. 아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마 맞대고 앞에 쳐다보고. 그렇게 된 거구나. 하여튼 끼가 넘치시는 분이야. 성격이 호탕하시면서 그죠? 이번에 미우새 나왔는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아 너무 웃기더라고 진짜. 말 너무 재밌게 하시. 나 너무 웃겼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매력을 느꼈던. 그리고 또 양준혁이 나왔을 때 양준혁 씨한테 사인 받아달라 그러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자 그랬는데 양준혁 씨는 오히려 몰랐다 그러잖아. 김희선인지 몰랐다.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 양준일 씨. 양준일. 양준혁 아니고 양준일. 네. 미안해. 양준혁 사인 받아서 야구 선수인데 공에다 사인을 받았대. 양준일. 네, 양준일입니다. 양준일. 네. 네 이렇게 해서 김희선 씨 편 보셨고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다음에도 또 우리 예쁜 연예인으로 네 눈썹을 한번 네 연구해 보면서 네 이제 알아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